2월 들어 마지막 주말인 오늘 날씨는 포근했지만 불청객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야외 대신 실내 놀이터는 아이들로 북적였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대전 도심 곳곳이 뿌연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도 숨쉬기에 답답한 공기에 마스크로 무장했습니다. 오늘 낮 한때 대전 중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60 마이크로그램 이상까지 치솟는 등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낮 기온은 12도 안팎까지 올라 봄처럼 포근한 날씨를 보였지만 어제보다 평균 2배 이상가량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하루 종일 불편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하게 풀려서 괜찮을 것 같았는데 공기가 많이 안 좋아서 숨쉬기도 불편하고 목도 아프고 불쾌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집에만 있기는 어려운 부모들과 아이들은 야외 대신 실내 놀이터를 택했습니다. 끊임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허리에 와이어를 매달고 하늘로 날아오르기도 합니다. 부모들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 활동을 못하는데 이런 실내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터가 생겨서 정말 좋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충청권을 뒤덮였던 미세먼지는 점차 사라지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내일 오전 한때 나쁨 상태를 보이겠고 오후부터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한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 나들이하기에 좋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